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 버킷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네, 두 분도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세 명이 함께 녹음을 한 4회차입니다. 네. 특히 헤이님은 좀 어떻게 좀 익숙해지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 아니라고요? 너무 잘하시는데 근데. 그 첫 방송을 들어봤는데 네. 너무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웃고 아 그래서 좀 더 익숙해져야겠구나 이 방송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편집하면서 제가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위화감이나 뭐 그런 거 사실 전혀 없고 그냥 너무 잘 녹아드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이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왜냐면 저는 저희 둘만 했을 땐 듣질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안 들었어요. 방송 나와도 그렇긴 했었어요. 보면 저희끼리 있으면 뭐 온갖 팟캐스트 얘기를 다 하는데 저희 팟캐스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네, 그랬었는데 네네. 그래도 오니까 좀 더 다채로워진 것 같고 전 재밌게 그리고 그 목소리가 두 명만 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세 명이니까 다채로워져서 귀가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쭉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황리에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코너죠? 제이의 큐레이션 제이의 네. 큐레이션 그래요? 정말로? 성황리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네 믿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가져온 책들은 네, 제가 제 장바구니에 있어서 최근에 다 산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구간도 있고 신간도 섞여 있지만 최대한 요즘 어울리는 책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또는 오늘 다룰 책과 조금 이어질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휴가철에 가져가도 너무 좋을 책, 저렴한 책,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책 가져왔습니다. 소설보다 여름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소설보다 여름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꾸 바뀝니다. 계절이. 그래서 소설보다 뭐 겨울, 소설보다 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1년을 한정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품절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판시키는 걸로. 그리고 젊은 작가들 위주로 나오는데 이 기획이 18년도부터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졌고 약간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젊은 작가의 작품과 단편집과 인터뷰가 같이 실려있고 그리고 보급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4,000원 정도? 4,000원인가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지금 책들이 앞으로 더 나올 젊은 작가들의 계절과 조금 어울리는 책들,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되게 책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딱 저도 약간 계절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살 때도 있고 무엇보다 젊은 작가를 소개받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매 계절마다 사고 있는데 이번에 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설보다 열은 2022년판이 나와서 네, 소개하려고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뭐 여기 저희 지금 녹음하는 데가 문학과 지성사 바로 앞이에요.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도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보다 여름 2022년 이번에도 새 작품이 실렸고 네, 각 작가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한번 산 적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냥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짧고 단편집이 나왔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많이 사시는데 그렇지만 그냥 지나치면은 이 책을 못 사게 될 수도 있다. 왜냐면 1년 안에 이제 네, 절판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작가님, 이미상 작가님, 함윤희 작가님 좀 신인 네네. 신진 작가님들로 네네. 좀 이번에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항상 그 젊은 작가상 뭐 문학동네나 이런 데서 수상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위주로 됐거나 뭐 문학과 지성사에서 수상할 분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낯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작가를 소개받는 느낌으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다음 책은
요즘 제가 이분에게 살짝 빠져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자들의 왕. 와우. 네, 제목도 세고 표지도 조금 강렬한데요. 네, 정보라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그 저희가 저지토끼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작을 가져와 봤고요. 이 작품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화의 그 내러티브 있잖아요. 그 공주가 이렇게 성에 갇혀있고 용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용이 가둬놓은 거죠. 그러면 용사가 와서 이렇게 기사가 와서 이겨준다, 뭐 구해준다라는 내용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주가 칼을 엄청 잘 쓰고 용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잔혹 동화 느낌도 살짝 들지만 그 내러티브를 약간 비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구원자를 약간 바꾸는 장편인데 네, 재밌게 저도 지금 반 정도 읽었는데 벌써 반전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그 구원서사를 바꿔버리니까 더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의 채널리스 6월호 인터뷰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그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저는 약한 독자는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한 거예요. 좀 작품을 좀 좀 대중성을 높여서 한번 작품도 써보자. 양을 좀 줄여보자. 이런 제안들을 누가 했더니 작가님 하는 게 저는 약한 독자는 기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독자가 자기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 뭐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사람 뭐 이렇게도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취미는 데모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되게 강렬하시더라고. 근데 그 저는 일부러 예스24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사는 이유가 이 채널 예스 그 월간 채널리스가 너무 좋아서인데 표지 모델이 정보라 작가님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되게 다정하게 편안하게 아이처럼 웃으시는데 인터뷰를 보고 나서 그걸 다시 보면은 약간 그 순수 악처럼도 보이고 인터뷰 내용이 너무 쎄서가지고 저도 재밌게 인터뷰도 봤었고 네, 저주토끼도 재밌게 봤고 지금 약간 정보라 작가님의 전작 읽기 약간 프로젝트처럼 하나하나씩 지금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왕 네,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뭐 또 저주토끼 이야기 했었으니까요. 네네. 네, 그 다음 가져온 책은 천개의 우주라는 책입니다. 천개의 우주. 부제가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의 모든 창조신화 22 해가지고 신화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들별로도 쭉 나오고요. 지역별로도 조금 나뉘는데 약간 창조신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에 근거를 두고 부를 나눴어요. 그래서 물, 산, 동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보다 제가 저에게 익숙한 건 약간 뭐 물에서 세상이 만들어졌거나 막 섬 같은 데서 산에서 만들어진 걸 많이 들었는데 동굴 신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에 생명의 여신이 있었고 뭐 세상을 거기서 낳았다 뭐 이런 신화들이 함께 소개가 되는데 이 책 그래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뭐 SF랑도 연결되겠지만 사실 꽤 많은 판타지나 SF나 이런 장르 소설들이 사실 신화적인 모티브를 되게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2차, 3차 저작물이 아니라 그 소설, 그 본래 신화들에 대한 해설들은 항상 읽으면 더 많은 작품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자료집 사듯이 이북으로 사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러티브가 되게 좋아서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지금 빠져들면서 지금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개의 우주라는 신화 모음집을 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은 네, 우리는 SF를 좋아해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심한섬 평론가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엮어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명의 작가들이 다 등장을 해서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뭐 김보영, 김초엽, 정소연, 정세랑, 준하, 배명훈 이런 작가님들의 인터뷰가 다 나오고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SF, 왜 SF를 시작했는지 SF에서 자신들이 가져가고 싶은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소개가 돼 있어서 이 책 너무 SF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필독서처럼 읽어도 될 만큼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이 안에도 있고 그리고 SF가 왜 사람들이 다시 주목하게 됐나도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약간 되게 작가 아카이빙 하듯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SF를 좋아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권의 책 소설보다 여름, 여자들의 왕, 천개의 우주, 우리는 SF를 좋아해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우린 SF를 좋아해를 샀는데 네. 아직 못 펴보고 있습니다. 언제 보죠? 그 좋아하는 것만 저는 정세랑 작가님부터 시작을 했다가
정세란 작가님 인터뷰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뻔하지 않아서 다 읽게 됐어요. 그 나머지 분들도 사실 정세란 작가님 때문에 산 거거든요. 김정일 작가님하고. 근데 읽었는데 어? 이렇게 이 심한선 평론가님이 질문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면 내가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듀나 배명훈 이런 작가님은 잘 몰랐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듀나를 원래 잘 모르셨어요? 예, 잘 저는 왜냐하면 저에게 소위 말하는 SF나 이런 장르물은 정세랑 김초엽 천설란이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입문하신 거? 최근에 입문을 했어요 저는.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은 워낙 많으실 거라서 예, 예, 예. 나에게 SF랑 이런 작품은 뭐 정세랑 이렇게 버리니까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 그래? 다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듀나 네. 작가님은 살짝 원조 할매 느낌. 아, 그렇죠. 네네. 어 그럼 알아요. 사실 네. 성별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진짜 워낙 활동 자체를 초창기부터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심한선 작가님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그 책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 저도 그 책 밀리에서 봤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책이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오늘 주제랑 또 직결돼서 네, 또 가져왔죠. 근데 정세랑 작가님이 SF 쓴 게 뭐가 있죠? 뭐 보건과사 아니요? 대표적으로. 아, 그게 SF로 가야 되나? 근데 이게 좀 애매. 뭐 그래서 이거 경계를 꼭 그렇게 경계질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 막 이거 트위터에서 이거 논란이 조금 있었었어요. SF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사전적인 걸 지금 적용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사전 예를 들면 정보라 작가님은 그래서 저주토끼에 있는 거의 전 작품을 SF를 안 보세요. 근데 그 이유는 정보라 작가님이 보는 SF는 사이언스 픽션. 진짜 과학적 가설 및 이론이 활용이 돼야 된다. 과학적 상상력을 자기는 SF를 안 본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적용을 하면 그 클래식 적용이거든요. 정인데 그거로 하면은 사실 그럼 대부분은 SF가 아닐걸요. 저희가 보는 게 상상으로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마다 사실 기준이 좀 달라서 근데 이게 또 너무 넓혀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넓혀지면 모든 전자기기 나오는 미래면 다 SF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집에서 소개가 돼요. 정세랑 작가님의 어떤 것들이 SF 요소가 많아서 이렇게 분류가 됐는가도 나와서 네, 그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좋네요. 않을까.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구했던 책 중에 하나가 SF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 여행자를 위한 SF 랜드마크에서 쉽게 말하면 SF의 어떤 역사를 쉽게 말, 좀 이렇게 훑은 건데 물론 서구 중심적이긴 하지만 다 읽은 건 아닌데 읽으면서 저도 든 생각은 그런 경계를 짓는 것 자체가 되게 허망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SF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탄생한 기원도 되게 뚜렷하지가 않고 뭐 그냥 무슨 잡지 그냥 아주 대중적인 그 펄프 이런 거에서 막 시작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누가 딱 규명할 수도 없는 거고 대중적으로는 약간 그 프랑켄슈타인을 약간 거의 원조처럼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합당한 의견이긴 한데 또 그것만 또 그렇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정세랑 작가님이랑 누구 김초엽 작가님 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김창규 작가님이라던가 김보영 작가님 이런 분들을 빼놓고 한국 SF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네, 어렵다고 보고요. 1세대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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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세랑 작가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렇게 입문하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정세랑이나 김초엽 작가님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분들의 어떤 그 버티기? 어, 그리고 지금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계속 쓰고 계시기 네. 때문에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같으신 분들에겐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읽어봐야겠네요. 집에 있으니까. 네.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딘가. 자, 오늘은 제이님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네.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네. 제가 고른 책은 우리 천설란 아 우리 우리 잠깐만 우리 너무 웃기네. 천설 아, 우리 아이유 어, 뭐 이런 어제, 것처럼 아니 어제 밤에도 천설란 작가님 음성을 팟캐스트에서 들어가지고 네. 내적 친밀감이 많아서 그랬는데 천설란 작가님의
신작이죠. 네, 노랜드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겨레 출판 통해서 나왔고요. 단편집이죠. 네네. 두 번째 단편집. 네. 첫 번째 단편집은 그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가 전에 나왔었고 맞아요. 이번에 또 두 번째 단편집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책 고르시게 되셨나요? 네, 우선 천선란 작가님은 제가 알라딘의 그 신작 알림이 켜져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권을 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선은 작가님이 팟캐스트에 참여 중에 참여하고 계세요. 일기떨기라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친필 사인 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네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6월 21일 천선란 재경님께 이렇게 써있는 사인본도 가지게 돼서 이 책으로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 천선란 작가님은 워낙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이 팟캐스트 덕분에 일기떨기 덕분에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천개의 파랑도 잘 읽었었고 뭐 여러 작품들 보면서 아 독특하다 그리고 독특하면서도 소재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새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재밌게 읽었었는데 팟캐스트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사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작품들을 기획 중에 있으신지 얘기를 듣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분한테서 앞으로 나올 작품들 막 시나리오 집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 내가 볼 것과 누릴 게 더 많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네, 이 일기떨기 때문에 더 팬이 돼서 네, 지금은 진짜 팬이 돼서 이런 책들 다 지금 찾아보고 있고 전작주의를 거의 다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져왔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SF 장편소설도 좋아하는데 사실 단편집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SF 단편집이 더 매력적인 이유는 그냥 소설 단편집보다 각 단편들마다 상상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했던 내용들이 다른 거예요. 아예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물들을 쫙 한꺼번에 만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SF는 장편도 좋지만 저는 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읽었을 때 너무 좋았고 좋다 와 좋다 아 좋다 하다가 사실 초필사기는 이 책에서 네 그 제목이 헷갈리네 창백한 점인가 푸른 점 푸른 점 네 푸른 점은 제가 칼 세건을 좋아해요. 근데 칼 세건의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거 버스에서 읽다가 혼자 눈물을 지으며 너무 아름답게 읽었어서. 네, 정말 재밌게 끝까지 다 읽은 무슨 문장이죠? 칼 세건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처음에 네네네네 인용을 합니다.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칼 세건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고 이거 때문에 보이저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사실상 지금도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칼 세건이 그냥 과학자였으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들이 된 이유는 이 정서가 있어서 칼 세건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로서의 그냥 뭐 연구 결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인류학적인 관점도 있고 인류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관점들이 있었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자 주제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오마주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전 제일 네, 이 푸른 점 단편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끝까지 사실 좋았지만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번 것도 역시나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무 잘 읽어서 가져왔습니다. 천선 죄송합니다. 천선 이렇게 발음이 좀 천선란 니은 본명이 아니니까 네, 좀 쉽진 않은데 천선란 작가님을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네, 2019년에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때 작품이 이제 천개의 파랑이죠. 그리고 이제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이 있었고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 천개의 파랑,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 나인 이런 작품들을 또 쓰셨습니다. 저도 요번에 좀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필명인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 그리고 언니 이름, 어머니 성함의 한 글자씩 조합해서 네, 이 필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어야지 하다가 잘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개의 파랑을 먼저 읽었어요. 저도 처음에. 근데 천개의 파랑이 제 예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도 읽었고 나인도 구해서 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단편 집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단편 소설 모음 집을 이제 저희가 같이 보게 됐는데 각자 뭐 좋았던 점, 좋았던 작품, 뭐 인상적인 대목, 뭐 그냥 자유롭게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라 주셨으니까 먼저 제이님이 먼저 좀 너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하나만 뽑자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푸른 점이 저는 제일 좋았다. 개인 취향에 직격탄을 날렸죠.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의 메시지를 가져오니까 저는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주제가 사실 슬퍼요. 네. 몹시 슬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그래서 이 사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이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는 게 지구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 푸른 점이라는 지구를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해서 관찰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되게 주제의식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진실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생존과 삶을 위해서 그 진실을 가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좋았던 게 그런 부모님, 어머님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AI가 대신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런 게 좋은 게 한때 SF에서는 약간 AI를 약간 악마화 해가지고 막 터미네이터식에 그것도 한때 인기였죠. 근데 최근에는 바뀐 게 AI가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 요즘에는 그냥 거의 한 개체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거의 동등하고 물론 그들 안에서도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냥 AI, 나, 뭐 그냥 우리는 별개의 존재고 근데 그건 마치 우리가 타인을 대하듯이 할 정도로 지금은 개별적으로 AI를 다루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AI가 무슨 악마성도 없고 그냥 기계도 아니고 약간 어머니가 심겨놓은 그 코드를 잘 실행하는 약간 어머니의 교훈과 방향을 얘가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 저는 약간 소름 돋았던 게 클리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F의 클리셰는 로봇이 경고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럼 고장이 나고 큰 사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막 따라다니면서 경고를 해. 여기 진입하면 안 된다. 여기 이걸 계속 보면 안 된다.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과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로봇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그런 진실들이 약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명에 대한 관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슬프지만 아름답게 읽었던 것 같고 마지막이 정말 울컥합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지구를 향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이었던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 모든 존재들이 있던 저 작고 푸른 점을 향해 경례하면서 딱 우주선이 떠나거든요. 아예 지구를 떠나서. 근데 그 장면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면서도 요즘 기후위기가 심하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았고 제가 우주물을 좋아해요. 근데 그냥 우주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터스텔라도 좋아하지만 에드 아스트라랑 퍼스트맨, 컨택트를 좀 더 좋아하는데 거기서의 인간은 좀 더 나약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구를 포기해야 생긴 아름다움들도 묘사가 돼 있기도 해서 전 약간 우리가 지구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 지구 밖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는 또 희망도 있는 것 같아서 전 이 작품 너무 깊게 잘 읽어서 푸른 점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도 너무 좋아서 못 고를 뻔했어요. 확실히 이 작품은 칼 세이건에 대한 오머즈가 굉장히 강한 것 같네요. 그쵸, 네. 처음과 끝을 칼 세이건으로 완전히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그 딱 변수를 준 게 엄청나게 또 이야기를 스릴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단편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단편 소설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노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지? 그랬어요. 아 근데 두세 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 두세 개라는 작품에서 그 노랜드가 가진 보여준 이미지든 의미든 되게 의미심장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잘 가져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이건 저도 이제 천산란 작가님의 뭐 인터뷰도 좀 찾아보게 되고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서 든 생각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인터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SF 작가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설이야말로 쉽게 말하면 뭐 다른 SF물에 비해
제작비가 들지 않지 않냐. 상상력, 모든 그 상상력에만 철저하게 기대서 어떤 범위가 됐든 다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대목을 제가 봤는데 이 소설들을 읽으면서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이든 가상이든 뭐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결국 소설이야말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좀 보게 됐던 것 같고 보면 이제 사실 SF의 배경이 있어서 디스토피아가 거의 사실 90% 80%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도 천선란 작가님들의 작품도 디스토피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이 작가님의 인물들이 나약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남으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근데 이건 제가 평가는 아니고 작가님의 장편을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저는 단편이 싫은 건 아닌데 그 장편이 더 오히려 전 좀 천선란 작가님은 더 좋았어요. 장편이 청계파랑을 읽을 때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좋았고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도 그 뱀파이어 이야기거든요. 그게 나이는 외계인 이야기고 갈수록 저는 더 좋았거든요. 소설이 갈수록 그래서 더 좀 기대되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은 두세 개. 네, 아까 두세 개 소름이었어요. 저도 뭐 간혹 그런 설정들이 전혀 못 봤던 설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근데 계기가 근데 그 어쨌든 좀 더 SF적으로 좀 이 배경 설정을 잘 했고 그 노랜드라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있던 인물이 사람에게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건 좀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세 개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도 두세 개는 사실 이렇게 책으로 묶이기 전에 리터에서 봤나 어디선가 봤어요. 그래서 읽고 처음에 제가 오독을 한 줄 알았어요. 책의 가치다. 책의 가치다. 책의 가치다에 나왔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서로.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인간이 결국에는 AI로 들어간 건데 걔도 생존했을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야, 난 이거는 정말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두세 개가 그러니까 붕괴되는 것도 많이 봤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거 이제 악마화죠. 막 내 정신을 얘가 먹으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서로가 동의를 했고 서로의 세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든지 상실된 세상으로 인지를 하니까 그걸 교환했을 때 그 신비로움이 또 과학적인 기술들도 나오니까 되게 저도 되게 매력적으로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책의 가치다가 집에 있는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품이었고 제가 거기까지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 본 작품이었어요. 저도 네. 그게 맞아요. 그 클리셰가 보통은 그쵸. 옛날에 고전적인 클리셰는 진짜 AI든 외계인이든 침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외계인이든 AI든 어쨌든 인간과 다른 존재에서 오히려 인간성을 발견하게 하고 인간성을 되찾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요즘은 SF 작가님들이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지금 두세 개랑 이으면 제 있잖아요. 그 단편이 소름인 게 원래 이 주제가 AI랑 우리와의 투쟁기가 이거랑 연결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인데 뭐 AI가 침투해 온 거지 우리 인식을. 그리고 나의 인식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를 삭제시키는 방식이 우리가 뻔히 생각했던 이야기들인데 여기서는 그게 AI가 아니라 자기의 또 다른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씩 비트는 그 클리셰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에서 재미와 묘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작품이 다른 것 같아서 신기한데 네, 저는 흰 밤과 푸른 달이랑 우주를 날아가는 새 이 두 가지가 되게 인상 깊었고 일단은 저는 천선란 작가님 작품은 처음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의 가치? 그러니까 그게 꼭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유사 가족의 형태든 어떤 거든 간에 그런 가족과 유사한 연대 그런 걸 되게 중요시 하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PD님이 여기 이제 저희 공유해 주신 것 중에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엄마, 아빠, 언니 이름 한 글자씩 따서 필명을 지었다는 이 문장이 인터뷰예요? 네. 네네네. 이 작품을 다 읽고 이걸 봤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필명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 그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흰밤과 푸른 달이랑 우주를 날아가는 새가 또 왜 가장 좋았냐면 여여 관계, 남남 관계를 이 관계를 다룬 것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아니어서 좋았거든요. 일단 흰밤과 푸른 달에서는 흡사 약간 남녀 관계인가? 라고 처음에 좀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두 분 다 여성이셨는데 그 정도로 좀 독특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시잖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운 인간, 여성. 그래서 우리의 그 편견, 고정관념에 따르면 당연히 남성일 거라고 생각한 명월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여성이고 이 둘은 여성 간의 우정관계였다는 뭐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여 관계의 어떤 깊은 관계를 다룬 게 저는 참 좋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을 키운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 그치. 되게 반가웠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 두 분이 요새는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안 하고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설에서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와야 되는 그래서 독립해야 되는 그런 두 분이신데 이 작품 전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주류가 아닌 분들이 다 거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립준비청년이나 아니면 아마도 성착취 여성으로 생각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뭐 자폐를 가진 분 그리고 버려진 절 사찰에 버려진 그런 존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흔히 이렇게 주류 세계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주인공인 것도 저는 되게 눈여겨보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너무 좋기도 했고 그런데 이들이 다 외롭지는 않아요. 다 어떤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것이 우정관계든 유사 가족의 형태든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 그 관계가 어떤 SF적 요소인 시간이라는 어떤 방해 요소 혹은 공간이라는 방해 요소 속에서 좀 헤어짐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다 헤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헤어짐이 슬프지만은 않아요. 약간 새드엔딩 같기도 한데 되게 다정해요. 그 다정하다는 표현이 왜 천선한 작가님한테 많이 쓰이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새드엔딩인데 다정한 새드엔딩이랄까?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고찰. 그 흰밤과 푸른 달에서 이제 늑대 유전자를 이제 인간이 뭐라 그래야 되지? 유전자 조작을 조작으로 좀 강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그 강화된 약간 늑대 인간 늑대 인간 같이 그 이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진짜 늑대처럼 생 고기를 막 먹고 거의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살인에 가까운 그런 인간 병기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막 인간 병기 같이 그런 되었는데 그렇게 된 존재의 명월이 이 강설과의 관계와 어떤 둘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저는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늑대 그 유전자에 조작된 존재라고 해도 과연 인간됨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관계? 기억?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 대한 문제는 옥수수 밭과 형에서도 그렇죠. 나오죠. 야,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변형시켰어요. 네네. 그렇죠? 기억이 인간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에게 하는 것에 대해 핵심 요소가 기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계속 변주가 돼서 나오는 것 같고 관계, 그다음에 기억. 그래서 인간이 한 명의 존재로서 인격으로서 존재할 때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프랑켄슈타인 얘기도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그 크리처가 나는 그 자기를 만든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엄청 막 항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질문의 전체를 요약하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 책을. 과연 그럼 그 크리처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럼 과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인간에 가까운 존재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크리처가 더 인간답다고 생각한 지점이 더 많았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여기서도 명월이 늑대 유전자를 이렇게 이식받은 그런 인간이 되었지만 과연 명월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너무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슬프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우주로 떠나잖아요. 명월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데 약속을 하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그런 지점에서는 전 또 시간에 대한 고민, 고찰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아득한 시간 개념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어떤 시간 개념과 너무 맞닿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현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영원한 현재라는 어떤 시간성에 대한 인간성 더하기 시간성에 대한 고찰까지 이 짧은 단편에 그쵸. 다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흰밤과 푸른 달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뒤쪽에 우주를 날아가는 새에서 효원과 효종 스님 유사 가족 관계잖아요. 이제 사찰 앞에 버려진 효원을 효종 스님이 아들처럼 키우고 마지막에 이 지구를 다 떠나야 할 때 끝까지 지키다가 전 마지막 엔딩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정막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천선란의 따스함이구나.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결국에는 이런 혼자 두지 않는구나. 여기서 또 한 번 이분의 가치를 느꼈어요. 관계와 함께함. 그리고 그런 가치는 뭐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인간성이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처음에 시작된 어떤 그 질문이 약간 이 뒤에 배치된 이 작품으로 약간 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죠.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났거든요. 우주를 날아가는 새. 그래서 참 좋은 책 정말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인님께 감사하다. 네, 처음 읽었는데 다른 거 찾아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정확하게 읽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성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리고 뭐 천선란 작가님 어떤 그 고유의 따뜻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인님 아마 장편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청계의 파랑 그리고 밤을 찾아오는 구원자 나인이 다 그 주인공들이 소수자를 대변하고요. 예를 들어서 청계의 파랑은 그 경마에서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는 말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금미래를 보통 많이 다루시는데 기수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 휴머노이드로 대체된 시대여가지고 그 버림받은 이것도 좀 거의 낡아가지고 버림받은 휴머노이드 또 주인공이에요. 걔를 데려와서 고치는 게 또 주인공이고 그래서 또 걔들끼리의 관계 또 다른 친구가 또 찾아오고 막 그런 결말도 사실 좀 또 그런 결말이기도 맞아. 하고 밤에 찾아오는 구원자는 늑대인가? 뱀파이어가 주인공인데 뱀파이어지만 사실 그 뱀파이어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성이 충만한 존재이고 나인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그 식물과 교감하는 그쵸. 외계인인데 그 외계인이 그 주인공이 물론 자기가 처음에는 외계인인지 모르고 자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을 향한 연민과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을 중시하는 그게 어떤 인간보다 더 이렇게 좀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인간성이 인간이 아니거나
인간들이 넌 좀 우리랑 달라라고 한 존재들에게서 더 발현이 되고 그게 메리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신이고 흰 밤과 푸른 달이랑 우주를 날아간 새가 인상적이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 두 작품이 천설란 작가님의 장편들과 가장 연결되는 분위기로나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좀 연장선에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그걸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 계속 그리고 나오는 게 근데 김채우 작가님도 이 톤을 따라서 조금 슬퍼졌는데 한동안은 지구를 막 보호하고 지구를 구원하는 SF적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 이제 김채우 작가님도 톤을 바꿔서 지구에서 인간이 퇴출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실 대부분 막 지구를 떠나거나 지구에 새로운 생명체가 막 찾아오는 얘기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여운이 되게 많은 거는 파키타. 되게 신기한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되게 환경 문제도 다루고 이 쓰레기 문제도 다루면서 근데 전 제일 소름인 게 이 관점이 관찰자 관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구인이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살고 있는 인류긴 인류인데 지금 또 다른 지구를 이제 찾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일 지구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어떻게 남길까 막 이러면서 이제 와서 보는데 거기서 숲속 인간하고 문명 인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뻔히 알고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약간 그런 외계 종족과 싸우고 막 할 때 그 사람들의 인간성이 막 보호되고 영웅이 나오잖아. 여기서 약간 그걸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 외계 종족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되게 배경처럼 묘사를 하는데 마치 그 외계 종족에게 귀속된 존재들이 이 사람을 구하려고 그냥 가라고 빨리 여기 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그 약간 반전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까지 다뤄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클리셰 부수기 장치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게 그 맥락에서 클리셰를 부술 뿐만 아니라 관계 스펙트럼을 넓히시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어떤 SF적 요소를 약간 애절한 사랑이나 어떤 좀 신파 이런 거에 수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녀관계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조명하고 너무 많이 나와 네, 마치 그 관계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되게 다채롭고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미디어는 주로 좀 사랑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책에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관계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나온다는 점이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예, 기쁨이었고 그래 우리 삶은 꼭 그런 연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고 또 어떤 인간성의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자 혹은 우리가 이게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들에게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이 이분의 어떤 지향점,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는 지향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나 좀 이상해도 나도 인간이야. 이런 어떤 또 용기?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의미까지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시대 정신이 그쵸. 좀 자연스럽게 잘 녹아져 있는 소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관계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남녀관계를 뺀 의미 있는 관계를 심도 깊게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한 작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첫 작품부터 저는 확 다그걸 깨주셔서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뿌리가 하늘로 자라는 나무도 좀 놀랐어요. 처음에 묘사하는 약간 전투가 이루어지고 막 사람들이 사라지는 막 이런 게 묘사되다가 중후반부터 갑자기 스토리가 약간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질문은 그거죠.
뭐가 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존재랑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가 이 작품 안에서도 몇 번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들끼리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지구인들끼리. 또 중후반 가면서 갑자기 저 존재랑도 할 수 있나 했는데 또 전 좋은 게 마냥 그래서 다른 존재랑 잘 살았느니라가 아니라 그 둘은 헤어져요. 헤어지고 어디서 사는지 몰라. 어딘가 있겠지 이 별에. 근데 그것을 그냥 낭만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도 그려내면서 그렇지만 관계는 열어놓은 이런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전 너무 희망적이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해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아까 다정한 새드 엔딩이라고 했는데 맞아. 거의 헤어져요. 다 헤어져. 다 헤어지는데 다정하고 슬픈 엔딩이 아니야. 그리고 둘이요? 안 헤어지면 이상해. 그 옥수수 닭과 형은 형이 몇 명이야? 약간 그 안 헤어지니까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계파랑 엔딩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엔딩의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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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게 되지만 네, 혹시 못 읽어보신 분들은 청계파랑 일단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단편, 장편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단편을 조금 독특하게 쓰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처음에 상황을 일단 던져요. 그리고 나서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약간 그렇게 알게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 구조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런 구조를 좀 잘 이용하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기승전결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달까? 네. 그런 점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에게는 이게 뒤에 수록 작품 발표 지면 보고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에게가 네. 실렸던 지면이 루포 매거진 추적단 불꽃 우리 다음에 수록되어 있었다는 이게 이 작품을 해석하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열쇠잖아요. 이걸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저도 그 수록 작품 그래서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열려 있네. 이름을 잃어버린 존재.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계류자들이라던가 그렇죠. 거기서 이런 내용들하고도 맥락이 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는 건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단편들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옥수수밭과 형은 영상화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된지 모르는데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소설 말고 아예 시나리오 지금 작품도 쓰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아마 뭐 공개 이제 확정되면 알려주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기다려지네요. 떡에서 알게 된 거죠. 알게 되셨군요. 아, 네. 그 생일 전날 스티커 사진 찍은 것도 알고 있죠.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정보라 작가님도 그렇고 뭐 여러 작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천선한 작가님 이런 책 읽을 때 해외가 부럽지 않다. 한국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 뭐 이런 분들 걸 읽을 때 아 내가 외국에 태어났으면 이거를 번역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랴. 너무 좋다. 이 치열한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이런 작품을 바로 읽을 수 있어서 테드창 안 부럽다. 테드창 사실 난 좋은데 난 김초혁 천설란 정세라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테드창 방금.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테드창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시거나 뭐 좀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저 한 가지만 네네. 저희가 아까는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제 SF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이 장르를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린 이런 책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 세계를 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고 만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좀 답을 찾기가 어렵다거나 어떤 되게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장르의 문학들이 본인에게 엄청 큰 실마리? 길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답을 찾고 있거나 길을 찾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좀 더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게 또 문학의 힘 같아요.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그걸 다룬 뭐 인문학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에세이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간접적이고 때로는 무슨 이야기일지 좀 뭐 아리까리한 이런 소설들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특히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소설을 계속 읽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제이님이 골라주신 천선란 작가님의 아 발음이 힘드네. 발음이. 천선란 선란 작가님. 아 계속 틀리니까 계속 틀리는데. 천선란 작가님의 네 단편 두 번째 단편집 노랜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